그러니까 저는 네. 여기다가 이렇게 달 거예요. 뭐라고 달 거냐면 서비스. 이렇게 컨트롤 1 눌러서 크리에이트 어노테이션. 어디다 만드냐면은 여기 어노테이션. 됐죠? 뭐 있나요? 아, 네. 일단 진행할게요. 네. 자, 여기도 했고, 그 다음에, 이제 서비스도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자, 근데 요게 약간 요렇게 하면 별로 좋진 않습니다. 이 녀석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? 스캔.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주고, 여기서는 스캔 컨트롤러스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고, 여기서는 뭐 하면 좋을까요? 스캔 서비스. 이게 뭐 크게 상관없지만 웬만하면은 좀더 근원적인 서비스,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서비스 없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.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 단 거를 다 해서 객체화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요. 그러면 잘 됐네요. 일단은 됐는데요. 일단은 이제 요거를 해볼 거야, 요거. 아, 일단 요거는 제가 한 거니까 커밋을 해야겠죠? 자,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맨 처음에 딱 실행되면은 컴포넌트를 스캔합니다. 근데 맨 처음에 서비스들을 쫙 스캔하고, 그럼 다 등록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컨트롤러 등록하고, 그러면은, 현재 객체 안에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? 세 개가 들어있, 여기 오브젝트에서는 세 개가 들어있겠죠? 아티클 서비스 한 개, 아티클 컨트롤러 한 개, 홈 컨트롤러 한 개,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? 그거를 그냥 여기서 달라고 한 거예요. 아티클 서비스 있으면 줘봐라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. 됐어요. 네. 자, 이게 나중에 스프링 가보시면은 이거랑 정말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막연하더라도 그냥 교양이다 생각하고서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. 서비스도 넌트로 지정하여